셀프인 것 같아요. 진짜 100엔이 있어, 술이. 어, 말도 안 돼. 소박에 250엔이야. 280엔. 아, 완전 저렴하다.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 선놈저 도서람 고구마입니다. 니혼노 센빠다치모 고니쪼와 고구마 데스. 네, 오늘은 이케부쿠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 도쿄에서 가장 저렴한 이자카야가 있다고 해요. 소문으로는 이 편의점보다도 더 저렴하게 술을 마실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얼마큼 저렴한지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언제나 겠지만 선배님들, 네, 잘 따라오세요. 와, 아직도 여기는 일루미네이션 해놨네. 어우, 예쁘네. 오. 어, 여기 광장에 카페 생겼네. 네, 이름이 글로벌 링 카페라고 적혀있네요. 분위기 좋네. 네, 오늘 불금이라 사람이 많습니다. 이쯤인 것 같은데. 네, 바로 앞에가 이케부쿠로역 서쪽 출구거든요. 나오자마자 바로 가게가 있답니다. 네, 여기에요. 와, 위치는 엄청 좋다. 여기 다이도카이. 네, 여기네요. 약간 반지하 같은 곳에 있네요. 어우, 이런 느낌입니다. 얼마나 저렴하길래 편의점보다 싸다 그러지?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확실히 저렴하네. 맥주가 200엔이네. 말이 되나? 네, 여기는 셀프인 것 같아요. 오, 소매도 진짜 100엔이 있어, 술이. 대박인데? 아, 이거는 다 지금 술 메뉴고, 보니까 이쪽에 다 이게 뭐 안주거리가 있네. 일단 술을 시킬까 하는데요. 우롱아이도 250엔. 술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언제나 그랬지만 하이볼을 마시고 싶은데, 하이볼 엄청 싸다. 소매도 하이볼이 200엔이야, 200엔. 대박인데? 이렇게 현금 넣고, 이거. 진빔 하이볼. 이렇게 일단 뽑고, 안주를 뽑을까 합니다. 오, 뭐 여러 가지 엄청 많네.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저렴한 게 뭐가 있는지 볼까요? 120엔부터 무슨 뭐가 있다 그랬는데. 오, 말도 안 돼. 소박에 250엔이야. 이거 마지막에 뭐가 하겠다. 이거 시켜야겠다. 테바사키. 타마고 사라다 시켜야겠다. 네, 일단은 술 한 잔이랑 안주 두 개만 일단 뽑았어요. 네. 벌써 여기 만석이야, 만석. 손님 들어왔는데 만석이라고 돌려보내네. 지금 하지미 때는 안 됐어요. 여기에 그 테이블 자기 번호를 적어야 된대요. 시스템이 특이하네. 여기는 셀프라서 그렇게 저렴한 것 같아. 하이볼에도 보시면 이렇게 하이볼이 있고, 로꾸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마시고 싶은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갖다 주면 된대요. 일단 갖다 줘 봅시다. 재밌어. 여기에다 이렇게 놔두면 되나? 가지고 왔어. 네, 가게 분위기는 이런 느낌인데요. 와, 만석이야, 만석. 옆에 손님이 도와줘가지고 무사히 주문할 수 있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술은 갖다 주네. 응. 짜잔. 진빔 하이볼 200엔. 오늘도 선배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건배. 아우. 자리에도 이렇게 메뉴판이 있네요. 네. 4장을 사면은 원래 1520엔인데 1100엔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봐요. 예. 술을 많이 드실 선배님들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자판기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이렇게 순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거 얼마지? 120엔짜리 있다 그랬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렴한 게 250엔, 여기 소바가. 예. 제일 저렴하네요. 근데 이거 뒤에 보이는 이거는 맥주 기계인데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주는 맥주 기계. 일단 좀 보고 옵시다. 네, 이게 지금 생맥주 기계인데 잔을 여기에다가 세팅하고 돈을 넣으면은 맥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최신식 자판기도 있네. 여기서 무슨 뭐 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올 때 봤던 자판기는 아날로그고 요거는 디지털이야. 타임 세일도 하네. 이런 느낌. 진짜 100엔짜리 있네. 여기에 있구나. 아까 그 자판기에는 없었는데 추하이가 100엔이야. 말도 안 돼. 선배님, 니카 하이보르가 100엔이에요. 네. 대박입니다. 네. 싼 거는 이쪽에 있네. 네. 도쿠베츠 가가쿠. 여기에 있는 게 굉장히 저렴한 술이에요. 다음에 요거 100엔짜리 술 한번 마셔볼게요. 네. 네, 주문한 타마고 사라다. 네, 나왔습니다. 이런 느낌. 맛은 그냥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아.
와, 근데 하여튼 진짜 편의점보다 저렴한 것 같아. 아, 여기는 자기가 먹은 이런 접시나 이런 술잔도 저쪽에 갖다 놓는 곳이 있네요. 셀프네, 셀프. 갖다 주는 것까지는 해주는데 다 먹고 치우는 거는 갖다 줘야 돼. 약간 반 셀프.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이렇게 저렴한 데는 보통 나이든 아저씨들이 많이 오는데 여긴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온다.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 아, 하이. 대바사키 이거 두 개. 280엔. 아, 완전 저렴하다.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와, 여기서 한 2,000엔이면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어. 괜찮다. 솔직히 타마고 사라다는 비추. 와, 사람들이 계속 온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담배가 다 되네요. 재떨이가 다 있네. 자, 담배 안 피는데 양쪽에서 지금 담배를 펴. 어떡하냐? 참, 일본은 아직까지 이렇게 담배 되는 이자카야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밥집은 담배 되는 것이 많이 줄었는데 술집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일본도 담배 필 수 있는 이런 술집이라든지 밥집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여기는 뭔가 좀 담배 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네. 술도 다 먹었고 안주도 다 먹었는데요. 또 다른 거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여기서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아날로그였는데 여기는 디지털 식권기야. 일단 저렴한 거 니카 하이볼. 네, 이거 시켜야겠다. 발권. 근데 여기에는 안주가 없어, 선배님들. 저쪽 여기 가야 되겠다. 네, 요거 시킬 거예요. 자가파타 요거 추천. 맛있거든요. 그리고 사시미도 하나 시키도록 할게요. 사시미 요걸로 시켜야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개를 고를 수가 있대요. 일단 이렇게 두 개만. 네, 그리고 이렇게 먹은 거는 또 갖다 놔야 돼요. 네, 이걸 가지고 네, 이쪽으로 갖다 줘야 돼. 네. 네,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테이블 번호를 이렇게 적어야 돼요. 저는 마구로랑 사몽 이렇게. 네, 이걸 가지고 여기 놔두면 돼요. 오네시마스. 네, 일단은 뭐 저렴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좀 번잡하다고 그래야 될까? 정신 사나워. 왔다. 이거 100엔짜리 술. 니카 하이볼. 선배님들 이렇게 좋은 세트도 있네. 니온수랑 라마랑 사시미 3개 있는 이런 세트가 1,100엔밖에 안 해. 대박인데. 와, 여기는 세트 메뉴 잘 하면은 엄청 진짜 저렴하게 마실 수 있겠다. 제가 오늘 처음 와가지고 뭘 모르고 막 시켰는데 저렴한 걸로만 시키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시킨 거 이거 지금 100엔인데 이거 10잔 마셔봤자 1,000엔밖에 안 하거든요. 대박. 왔어요. 네, 주문한 사시미, 니텍모리, 마구로랑 사몽. 와, 색깔은 솔직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마구로. 아하. 나쁘진 않은데 절대 좋다고 말을 못할 퀄리티야. 네, 이거 사몽. 그나마 사몬이 낫다, 연어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데 마트를 가면은 많이 좀 파는 건데요, 자가파타. 근데 이게 뭐냐면 감자 삶은 거에다가 이 파타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시오카라도 이렇게 있어요. 선배님 대박. 한국 그 구독자 선배님들은 가끔 저 알아보셔가지고 말 걸어주시는데 일본 구독자 선배님이 지금 말 걸어주셨어요. 평상시에 잘 보고 있다고. 깜짝 놀랬다. 약간 이런 로컬한 데 오면은 거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저를 알아보실 줄이야. 감사한데. 참고로 여기는 그 관광객은 한 명도 없고 다 일본 현지인들 밖에 없어요. 다 일본 사람들이야. 네, 술 한 잔 더 해야 되겠어요. 너무 싼데? 100엔이야, 100엔, 술이.
네. 술이랑 소바 뽑았어요. 네, 이렇게 자리가 굉장히 좁거든요. 자주 이거를 빈 접시라든지 컵을 갖다 줘야 돼. 네, 아니면 놓을 자리가 없어. 네, 주문한 소바 나왔어요. 와, 소바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250엔. 이게 말이 되나? 양께 많은데? 250엔이라고 좀 양 적을 줄 알았는데 많은데? 와, 이거 지금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양 너무 많은데? 어, 맛있다. 소바가 제일 맛있네. 고추소사마데시타. 어, 선배님들 먹고 나왔고요. 어, 아까 거기 제가 느끼기에도 도쿄에서 가장 저렴한 자카야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저렴하니까 음식 퀄리티는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나마 소바가 제일 맛있었어. 아, 그리고 테바사키도 괜찮았고. 예. 근데 가격이 뭐 워낙 저렴하니까 맛의 퀄리티를 따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절대 1,000원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천 안 드리고 싶고요. 술 많이 먹고 집에 가기 전에 이 소바에 술 한 잔 하기에는 진짜 괜찮은 가게 같긴 해요. 1,000원은 가지 마, 선배님들. 또 이렇게 재밌는 가게 있으면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가끔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들 들어가세요.